네, 안녕하세요. 밴쿠버 오영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스트인이라고 하는 타운홈 프로젝트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트인은 지금 에센스에서 개발하는 타운홈인데요. 지금 20개 유닛이 이번에 새로 발매가 됩니다. 그중에서 7개 유닛은 리브 앤 웍이라고 해가지고 1층에 일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헤어샵이라든지 발버샵, 그리고 이제 어카운턴트 아니면은 뭐 조그만 리테일샵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씩 있고요. 주차장도 따 하나씩 하나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린 스페이스가 또 조성이 돼가지고요. 편하게 일을 하고 위에서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유닛이 7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캐스케디아에서 워켄이 비슷한 유닛에 판매가 된 적이 있는데 10개가 금방 나갔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빨리 연락 주십시오. 시작 가격이 115만 불부터 118만 불까지입니다. 1800 스퀘어피트.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무빙 레디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고, 만약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계약할 때 제가 요청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위치를 안내해 드리면은요, 200 스트리트 한 블록 내려오시면은, 한 블록 옆으로 안으로 들어오면은 201 스트리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바로 80에비뉴하고 201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에서 조금만 내려오시면은 요 타운홈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빈센터도 보이고요. 저 밑에 지금 라티머 타워가 올라오는 것도 충분히 보입니다. 특히 제가 이 이스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바로 이 에센스라는 회사가 80하고 200 스트리트에 보이는 제리코라고 하이라이즈가 3개가 올라오고요. 로우라이즈가 8개가 들어오는 아주 마스터 플랜이 하나 들어옵니다. 먼저 로우라이즈부터 판매가 될 예정인데, 여기도 그 랭리의 새로운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 랜드마크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유닛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20개 유닛이 발매되는 그 입구입니다. 여기 있는 곳이고요. 저 위가 80에비뉴고 그 위에 신호등 보이시죠? 그 바로 건너가 이벤트 센터입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200하고도 가깝고 좀 떨어져 있어서 조용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저 위에 보시는 게 이제 80에비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여기 길이하고 같이 마주보는 이게 201 스트리트입니다. 201 스트리트. 202에서 하늘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이게 이제 그린 스페이스가 될 거예요. 다 그린 스페이스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7개의 리브 앤 워크,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1층에 일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유닛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7개밖에 없고요. 헤어살롱, 그 다음에 바버샵, 어카운턴트,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수 있고, 요 그린 스페이스 앞에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또 뒤쪽에는 또이 비즈니스를 위한 또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게 일하면서 또 거주하면서 비즈니스 할수 있는 아주 유니크한 기회입니다. 200 스트리트하고 같이 붙어 있고, 그리고 또 80에비뉴, 그리고 길 건너가면 또 이벤트센터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편리한 위치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리브 앤 워크 공간이 되겠죠. 네, 여기서 일을 할수 있는 공간. 여기서 만약에 헤어살롱 한다면 여기다 체어를 한 3개 정도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화장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유닛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펫이 아주 푹신푹신한 카펫이에요. 그리고 네, 거실과 키친 에리어는 바닐 플랭크로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천장 높이도 9풋 실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 있고 밝은 빛을 네, 보여주고 모던한 있습니다. 분위기네요. 이렇게 팬트리 공간도 많고요. 캐비넷 공간도 큼직큼직하고, 오구 5개의 화구가 달린 브랜드가 키친에이드입니다. 키친에이드, 그리고 파나소닉, 마리코웨이브, 그리고 더블 싱크로 되어 있고요. 블랙 하드웨어로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시 키친에이드로 서드백까지 있네요. 키친에이드 어플라이언스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가 지금 일하는 공간이고요. 요 7개 유닛이 요 앞에 그 그린 스페이스 위에 일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 안쪽에 보면은 아마도 파우더룸이 있는데, 파우더룸이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그 싱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금 조그만 걸로 앙증맞은 거 된 게 아니라 풀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기 불편함이 없고요. 지금 코트 클라젯 같은 경우에도 이 문도 두툼하고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흰색 페인트에다가 그리고 이제 블랙 계통의 픽스처들 라이팅을 달아가지고요.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고요. 이렇게 공간에다가 지금 빈 공간에다가 책상을 이렇게 놓으니까 이거 디자인 아이템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쪽 방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스터 프라이머리 베드룸 같은데 지금 유리 창이 엄청 커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환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내에도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습기찰 염려 없이 그냥 문 열어놨어도 될 것 같고요. 샤워베스 보면은 이렇게 블랙 하드웨어로 돼가지고 아주 모던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더블 싱크 돼 있고요. 라이팅도 LED로 아주 깔끔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너무 세게 닫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는 워킹 클라젯인데 요거는 잉크로도 되어 있답니다. 요 오거나이즈가 다 잉크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용하시기 편하시겠죠? 네, 그러면 또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이 생각보다 작지가 않아요. 방이 작지가 않고 책상 놓고 그 다음에 클라젯 오그나이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워시앤드라이어 3층에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바로 그냥 빨래 넣으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빨래 폴딩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 이게 다 잉크로도 되어 있습니다. 위에 뭐 세제 놓을 수 있는 공간 다 잉크로도 되어 있고요. 이게 두 번째 베스인데 여기는 이제 샤워 부스하고 욕조를 겸해서 사용할 수 있게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내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옵셔널 업그레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네 베스턴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 이 방도 크기가 넉넉하네요. 네, 크기 아주 넉넉합니다.